문자를 받아서 만나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뮤지컬 경중에서 연인분 역할을 맡았던 배우 홍세원입니다. 2년 전에 하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카메라 많이 켜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이 작품 다시 올리는 거지만 그래도 되게 새로운 스태프님들도 계셨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. 스태프님들이랑 참가진 연출부 음악팀 다 관객님들 너무 다 감사합니다. 저도 덕분에 꽤 많이 즐겁게 했습니다. 그 네. 너무 즐거웠고요. 이게 얼른 이 다 좋아져서 세상이 좀 더 웃으면서 더 행복하게 감각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아, 네. 이번 경종 출연해서 벌써 재현이에요? 네. 아직도 출연이라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네, 그러면 곧 사면도 오겠죠? 그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행복한 같은 주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시간이 점점 빨리 가요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도 너무 후딱 지나간 느낌이라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꼭 이렇게 지나면 아쉬움이 생겨요. 좀 신기한 일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낮 시간에 이 곁에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아 이게 좀 아쉬워요. 항상 지나면 아쉬워요. 하지만 사면 땐 더 좋은 모습 벌써 이렇게 하시네요. 그때는 여행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? 아니면 이제 녹영을 보내드리고 제가 한번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공연장 오면서 제가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서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 잔이빈이 묻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. 아버지도 계시고 거기 갔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. 거기에 한참 서서 그 우렁가에서 저 열심히 할게요 뭐 이렇게 장난 반은 장난스럽게 또 반은 자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했었던 그런 때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리고 보면서 제가 과연 공연을 쭉 해오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경종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심을 다해 이 무대 위에 섰나? 라고 반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타협하기도 했고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그냥 해내려는 거에 급급한 적도 있었고 아까 민진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쉽다 그러면서 오늘 오면서 조금 더 그래 반발자국만이라도 좀 더 진심을 다해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왔습니다. 그만큼 하면서 공연하는 내내 지나가는 시간들조차 아쉬울 만큼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아마 초연들 배우들 다
이렇게 와서 공연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아까 승환 배우님께서 뭐 새로운 스태프분들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대다수 분들은 다 전에 하셨던 분들 다 오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머리 모양하며 이 옷하며 저 뒤에서는 거의 난리가 나거든요. 되게 어려운 옷이 맞아요.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저기 이 문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것 하나조차 그리고 저희 음악 저희 맞춰주느라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. 저희 조명도 그렇고 모든 스태프분들 저희 연출팀 또 저희 작가님 또 음악 감독님 또 저희 이 음악을 써주신 너무너무 다 감사하고 이 작품을 이해해주신 회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공이 아닌데도 말이 되네요.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공연이라 생각했습니다. 저희 사면으로 돌아올 때는 돌아올 수 있겠지.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달라진 모습으로 더 깊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큰 인사드리고 큰 인사 마무리 네, 큰 인사 네.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 이거 입고 잘 고개가 안 숙여지는데 큰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인사할까요? 아, 네. 네. 어떻게 인사해요? 글쎄요 글쎄요로 자,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